안녕하세요, 혜정이님들. 오늘은 이렇게 출근 준비를 다 했고요. 안에 목티에다가 이렇게 그냥 니트 조끼 입었어요.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고, 어제부터 엄청 추워졌어요. 그래서 패딩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일단 집에 와서 씻고 왔고요. 지금 요 에스트라 로션을 발라줬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 요거 언박싱 하면서 이제 사용해보고 알려드리겠다 했었잖아요. 근데 확실히 진정 효과는 좋고요. 제가 이전에는 에스트라 수딩 로션을 썼었는데 이제 그것도 진정 효과는 좋았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피부가 푸석푸석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에르코 수딩 로션을 계속 써봤는데 확실히 피부결이 좀 개선이 된것 같아서 지금은 요것만 쓰고 있습니다. 씻고 나면 목 여기가 다 빨개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건조한 손에도 발라줍니다. 이렇게 나갈 준비를 다 했고요. 오늘은 제가 포토 클래스를 들으러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출근 대신 교육을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꾸싱! 저 어제 포토 클래스를 듣고 왔잖아요. 근데 장족의 발전이었어요. 이제 수업을 듣고 이렇게 찍었고요. 마무리는 이렇게 보정하는 법까지 배웠어요. 확실히 컬러의 색감이 잘 살아나게 완성된 것 같아요. 포토 클래스를 듣고 나서 그동안 내가 사진을 너무 막 쉽게 찍었구나라는 거를 느꼈고요. 확실히 이걸 듣고 나니까 시간과 노력을 들이니까 예쁜 작품을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드라이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나가기 전에 밥을 먼저 주문을 해놓은 다음에 포장을 해갈 거예요. 오늘도 출근을 해보니 택배가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요거는 지금 저희 택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을 찾아서 갖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육볶음 되게 맛있는데 양이 조금 적어요. 이제 아까 오전에 왔던 택배들을 뜯어볼 거예요. 그 전에 갈증 해소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택배는 메이크인에서 다 쓴 제품들을 주문을 했어요. 럭셔리스와 컬렉션에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모양이고요. 그 다음은 이번에 새로 나왔던 샹들리에 프레임이에요. 하트 모양이랑 보트 모양 두 가지를 더 써서 주문을 했습니다. 요거는 메이크앤에서 판매 중인 삼각대인데요. 쿠팡보다 더 싸게 팔고 있다고 하고 이제 로우 앵글 찍을 때 굉장히 잘 사용할 것 같아서 이렇게 같이 주문을 했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펼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쪽 버튼을 누르면
여기가 각도가 조절이 되어 이렇게. 그래서 최대로 세웠을 때는 요 정도고요. 눕히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세우면 이렇게. 두 번째 택배는 BH비트에서 다이아비트를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어제 날짜에 맞게 이렇게 빼빼로랑 선물을 조금 보내주셨어요. 선물은 이렇게 에르코 오일이랑 화이트 애니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화일도 보내주셨는데 쿠울의 화일이 진짜 좋거든요. 이 화일이 앞에는 하얀색이지만 뒤에는 이렇게 블랙인 양면 화일이에요. 마지막 택배는 진비에서 보내주신 알파카 젤이에요. 이렇게 귀엽게 캐릭터도 그려져 있어요. 바틀도 이렇게 귀여운 알파카가 그려져 있어요. 그럼 바로 발색 보여드릴게요.
아니 제가 그 기타 접을 때는 이 혼자 됐다 그때 이제 고장나서 AS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입었으니까
월요일날에 요 니트 파츠가 들어가는 이달의 아트를 하신다고 하셔서 진짜 급하게 주문했어요. 그래서 요것밖에 주문을 못했어요. 맛있는 냄새. 해리 덕분에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머머. 무알콜도 오늘 사왔습니다. 어디다? 아, 곱창 찍어 먹는 거. 이제 이거 소스 틀려가지고. 좀 받으시죠. 감사합니다. 어떻게? 어 보이시세요? 어떻게? 안 보여 이 이쁨이. 짠할까요? 짠! 이건 마스크 쓰고 먹으러 가요. 어, 가능한 일이었나요? 아, 여기 지퍼가 있어가지고. 맛은 그치? 상큼하다, 근데. 어둡진 않은데? 그치? 다시 힘있게 대화를 할 수 있을까? 대화하러 갈게. 안녕.